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5초하는 오자입니다. 안녕. 오늘은 66걸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봉지가 두 개가 도착을 했어요. 이거는 10일 만에 배송이 됐고요. 이거는 16일 만에 배송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뜯어볼게요. 네, 사은품. 바지 하나, 가디건 하나, 셔츠 하나, 티 하나, 양말 사은품을 주셨어요. 과자 하나, 양파 하나, 바지 하나. 여기도 이런 양말을 사은품으로 주셨나 봐요. 귀엽당. 근데 오늘은 제품이 좀 많은 관계로 이렇게 상의, 하의, 그다음에 아우터,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66걸즈의 아우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그 전에 이 사은품이 뭔지 궁금해서 안 되겠어. 좀 뜯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뭐야? 이거 그거네요. 그 스팽스 같은 거. 이거 겨들? 겨들 아니고 보정 속옷. 허리하고 뱃살 딱 잡아주는 민소매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아우터부터 먼저 뜯어보도록 하자. 여기 어깨 패드가 아주 폭신폭신하게 들어가 있고요. 나쁘지 않네요. 일단 재질부터 살펴보시죠. 폴리 77에 레이온 20%에 스판 3%가 들어있습니다. 단추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 나무 색깔로 고급진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포켓 부분 한번 보시고, 소매 부분도 한번 봐주세요. 실밥이 좀 군데군데 나와 있긴 한데, 3만 원짜리 자켓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모델 컷이랑 상세 컷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 색상 자체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크림이 75%, 베이지 25% 정도의 비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더톤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화이트 자켓들보다는 손이 더 자주 갈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그리고 핏은요, 제가 입어봤는데 허벅지 쪽으로 내려온 정도의 기장감이고요. 소매는 너무 떨어져 있지 않고 약간 루즈한 느낌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에 트임이 있어서 이것도 입고 옷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성에 있어서는 큰 점수를 줄수 있겠네요. 일단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요 자켓, 요 원단 느낌이 싼티가 별로 나지 않고 어깨 패드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괜찮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강추드릴게요. 네, 다음부터는 상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상의는 SS 오픈 카라 셔츠 연두 컬러입니다. 일단 실밥이 굉장히 큰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재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고고싱! 네, 이 제품은 면 100%입니다. 요 카라 부분, 요 단추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따로 포켓은 없고요. 여기 소매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단이 살짝 둥글려져 있어요. 박음질은 꽤 괜찮은 편이고요. 네,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일단 색상은요, 모델 컷, 상세 컷에서 봤던 그 약간 톤 다운된 느낌보다는 살짝 더 쨍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런 비비드한 컬러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네, 핏은요, 프리 사이즈로 좀 내추럴한 핏입니다. 그 밑단이 살짝 둥글려져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핏이고요. 그리고 카라가 무겁게 쇄골 쪽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오픈하고 입는 게더 예쁠 것 같고요. 세 번째 단추까지 여니까 너무 골이 보이는 느낌? 그래서 두 번째까지만 열어도 될것 같은데 이 단추 위치가 조금만 더 내려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핑크, 레드, 카키 이세 가지 컬러가 품절이에요. 이것도 빠르게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입은 모습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얼른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6걸즈가 직접 제작을 해서 그런지 나름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고 핏도 괜찮고 컬러도 괜찮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취향이 하나쯤은 있겠지 싶습니다. 이 제품 강추드릴게요. 네, 두 번째 상의는요, 요 가디건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 재질부터 살펴보실게요. 고고! 비스코스 50%, 텐셀 25%, 나일론 25%가 들어가 있습니다.
넥라인 부분도 한번 봐주세요. 버튼이 포인트죠. 골드색으로 단단한 단추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에 살짝 슬릿이 들어가 있네요. 소매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밑단은 살짝 시보리. 네, 이렇게 입고 와봤어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일단 색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델 컷이랑은 굉장히 비슷해요. 66걸즈도 최대한 색감이 비슷하게 나오게끔 찍나봐요. 이 상세 컷은 약간 더 화이트기가 더 많이 돌게 사진이 촬영이 되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모델 컷하고 굉장히 비슷하니까 모델 컷 느낌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핏은요, 제가 입어보니까 이게 딱 몸에 너무 붙지도 않고 적당히 루즈한데 그래도 라인은 어느 정도 잡아주네요. 그 여기 소매 부분에 살짝 슬릿이 들어가서 팔을 살짝 올렸을 때 퀄리티 있는 느낌이 조금 납니다. 적당히 어깨선에 맞게끔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인 핏이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제품이 색상도 괜찮고 핏도 괜찮고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 강추드리겠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괜찮아요. 강추! 네, 마지막 이 세 번째 제품은요, 쿠지 V 버튼 티셔츠 레드 컬러를 구매를 해봤고 뜯어볼게요. 먼저 재질부터 살펴보실게요. 지금 만지는 느낌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폴리 60%, 레이온 35, 스판 5%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라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V로 떨어지고 아래로 세 개의 단추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소매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밑단의 박음질도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색상은요, 모델 컷, 상세 컷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살짝씩 조금씩 실제보다는 톤다운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루비오가 아니라 레이디 데인저 느낌. 땅이 비비드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루즈루즈한 느낌이기 때문에 손가락은 다 덮이고요. 앞면은 둥글려져 있고 뒷면은 그냥 네모나게 떨어져 있는 편인데 안에 넣어 입기도 괜찮은 티셔츠인 것 같고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티셔츠로는 굉장히 제격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레드 컬러를 구매를 했지만 데일리한 컬러로 구매를 하시면 진짜 여기저기 아무 때나 그냥 막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셔츠 역시 강추드리겠습니다. 빨리 재입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부터는 하의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제품은 토리 일자 컷 팬츠 중청 컬러 M사이즈를 구매를 해봤고요. 이 제품은 6걸 제작이 아니고 그냥 사입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순위에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서 제가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떨지 한번 뜯어볼게요. 살짝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기장도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이게 사이즈 미스가 난 것 같은데 일단 재질부터 먼저 보실게요. 고고싱! 네, 이 제품은 면 97에 스판 3%입니다. 네, 여기 단추 부분, 지퍼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지퍼가 약간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밑단 부분입니다.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커팅 디테일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도 확인 같이 해주세요. 약간 그레이 톤이 살짝 돌면서 물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 나길래 이 컬러는 좀 유니크해 보인다 해서 구매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좀 없어요. 상세 컷은 너무 좀 비슷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연하고 채도가 더 빠진 느낌이에요. 좀 면청 컬러에 가까운 중청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던 컬러가 아니어서 컬러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네요. 네, 핏은요, 딱 봤을 때 허리가 너무 크다, 길이가 너무 길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 하의인데다가 일자 핏이어서 다리가 쭉 곧아 보이고 체형 보정도 되니까 사람이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6걸 제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었던 이유가 아마 핏이 예뻐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 참조하시고 이 정도 컬러도 나는 괜찮다, 예쁘다 생각이 드시면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의 제품 보여드릴게요. 6걸 제작이라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어서 뜯어보자고요. 이거 이염 테스트를 필히 해봐야 되는 아주 진하게 염색이 되어 있는 진청 컬러입니다. 입어보기 전에 재질부터 살펴보시고 얼른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97에 면 97에 스판 3%입니다. 그리고 지퍼, 단추, 그리고 밑단 해짐 디테일, 그 뒤에 포켓 느낌도 한번 봐주시고요. 색상이 네, 진청 컬러니까 보이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모델 컷, 상세 컷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상세 컷은 뭔가 재질을 잡으려고 살짝 더 어둡게 나와 있어요. 거의 흑청처럼 나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모델 컷 정도의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핏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제품 역시 일자 핏입니다. 살짝 하이 느낌이 있네요. 허벅지하고 엉덩이는 되게 예쁘게 잡아주는 대신에 종아리가 살짝 울고 뜨는 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전혀 수선 따위 하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핏이었습니다. 종아리가 살짝 뜨는 게 아쉬웠어요. 요거는 사이즈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상세 사이즈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네,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에 있는 루즈 맨투맨 팬츠 세트입니다. 문능 한번 뜯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맨투맨 하나, 팬츠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재질부터 살펴보실게요. 고고! 네, 이 제품은 면 70에 폴리 3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넥라인 부분이 살짝 울어있는 게 제 마음에 지금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 그리고 밑단 부분에는 줄로 조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 밑단 부분은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고무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시면 마감은 이렇습니다. 마감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모델 컷, 상세 컷 굉장히 색상이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부담 없이 데일리하게 즐기기 좋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네, 핏은요, 입어보니까 일단 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끝에 밑단이 제 뒤꿈치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편한 느낌이 있어요. 위에 맨투맨은요, 살짝 루즈하게 떨어지고 어깨도 드롭이 되어 있고 위아래로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장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밋밋할 것 같으니까 약간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없었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덜렁덜렁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정도면은 갑자기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나 아니면 집 앞에 편의점에 맥주 사러 나갈 때나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장롱에 이렇게 딱 두 개가 포개져 있으면 그냥 두 개 팍 집어서 팍 입고 팍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전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파자마도 아닌 것이 이런 제품 찾으셨던 분들께는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체크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66걸즈에서 7개 상품을 모두 살펴보셨어요. 상의에서는 골드콕 가디건, 하의에서는 딥블루 워싱 일자 팬츠, 그리고 기타 등등 요거 요 세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자였습니다. 안녕!